라필루스와 버가부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안 씨와 서원 씨가 이 돌라샵 옆에 있는 편지함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네. 편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무슨 편지? 편지 두근두근 네! 좋았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편지인지 우리 서원 씨부터 네.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필루스가 데뷔했을 때부터 라필루스의 팬인 김지라고 해요. 이렇게 라필루스에게 편지를 쓰게 돼서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라필루스 그리고 라필루스 멤버들을 사랑한다는 자신이 있거든요. 평소에는 어리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러분들도 무대에 올라가면 바로 눈빛이 바뀌고 어떤 상황이든 열심히 노래를 즐기는 모습 정말 멋져요. 잠도 못 자고 힘들 텐데 진짜 멋있어요. 저희 앞에서는 항상 밝고 에너지 있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정말 어린데 존경스럽네요. 저는 라필루스의 실력도 비주얼은 물론 언제나 자기답게 있는 모습을 가장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더 유명해지면 그만큼 비판을 받게 될 경우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라필루스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고 좋아해주는 사람을 봐주세요. 누군가는 꼭 여러분들의 노력을 보고 있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주면 저희 라필루스 팬들은 떠나가지 않아요. 저의 최애 가수 라필루스 사랑해 화이팅 잘 자고 건강을 챙겨요. 와 우리 와. 라필루스가 데뷔했을 때부터 팬인 김지 씨가 네. 누군지 아시나요? 네. 누구지 아시나요? 아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샤나 씨 혹시 아시나요? 네,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요? 네. 누굽니까? 저입니다. 예. 샤나입니다. 네, 우리 샤나 씨가 멤버들한테 써준 편지라고. 아, 진짜요? 네. 이거 진짜. 예전에 멤버 우리 하은 씨가 이제 한국 이름을 만들어줬다고 하신 거 맞죠? 네. 그게 또 김지현이어서 김지라고 써서 우리 멤버들한테 맞네. 방금 편지는 우리 샤나 씨가 우리 멤버들한테 써준 편지예요. 어떡해. 감동받았어. 아이고 우리 샨티 씨 눈물이 여기 조금 맺혀있네. 감동 많이 받으셨구나. 와, 네. 어때요? 읽으면서 어땠어요? 진짜 진짜 네, 아, 너무 따뜻해졌어요. 네. 너무 따뜻했고 네, 감동받았죠. 감동 네. 진짜 감격이 울어요. 아이고 어떡해. 스킬이야. 아니 우리 우리 라필루스에서 한 명도 안 왔는데 우리 뮤아베 버가부 씨 괜찮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유지 이거 있죠? 아 네. 아니 옆에 버가부가 지금 다 전원 울고 계세요. 어떡해. 울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아주 F 진짜 F 아. 아, 네. 아, 네. 근데 방금 저도 편지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진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샤나 씨가 진짜 너무 멤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구나 하면서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샤나 씨 정말 좋은 리더예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버가부 우리 멤버들 그만 오시고요. 네, 버가부 멤버들 그만 오시고 이제 우리 버가부 시안 씨도 한번 네.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요? 야, 뭐야? 키로 또 티오점 사랑하는 버둥이들. 어머, 나 울 것 같아. 어떡해. 안녕 멤버들. 나 최안이야. 갑작스러운 편지에 다들 놀랐겠죠? 늘 부족한 저지만 잘 따라주고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트. 힘들 때나 기쁠 때도 옆에서 항상 공감해주고 울고 웃어줘서 나도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지내온 만큼 저는 우리 멤버들이 정말 든든해요. 리더라는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 팀을 위해 도와줘야 할지 혼자 생각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있어서 힘든 게 하나도 없어. 진심이에요.
내 인생 리더 은채 언니, 늘 긍정 에너지 가득 안겨주는 유나 언니, 우리 버가부의 핑크 공주 레이니 언니, 똑부러지는 시안이, 막내지만 어른스러운 내 친구 지인이까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습하면서 이렇게까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을지 상상도 못했는데 멤버들이 저에게는 선물 같은 존재들이에요. 앞으로 힘든 일, 기쁜 일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럴 때 늘 곁에서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해주자. 제가 막내라 존댓말과 반말이 섞여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제 진심이 꼭 멤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해 버가부. 세상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아껴요. 우리가 짱이야. 짱가부 화이팅. 여러분들의 참된 리더가 되고 싶은 최연이가. 와, 이 편지 안에서도 얼마나 이 초연 씨가 멤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너무 느껴졌어요. 우리 은채 씨 그만 오시고요. 은채 씨, 은채 씨가 지금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은채 씨가 초연 씨에게 답장을 한번 지금 실시간으로 조금 추스리고 네, 네. 네.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울면 보래지는데. 아, 너무, 아, 너무 보기 좋다. 우리 은채 씨. 아, 초연아. 한 번도 못난 리더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너무 힘든데 언니들이 너무 힘들 텐데 티도 안 내고 고마워. 근데 내가 못 해준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더 잘할게. 미안해요. 잘해주고 있어요. 아이고. 네. 그러지 마요. 우리 포옹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이돌 미소, 아이돌 미소, 아이돌 미소. 네. 아, 지금 제가 보는 내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저도 울컥한 그런 느낌이 들었네요.